일단 판도라를 먹는다. 짠. 와, 정밀상이다. 잘 떴다. 그럼 이제 대단원 넣고. 제거도 떴네. 뭐 지워야 되지? 지울 게 없네. 있네. 지우고. 그러면은 전반 넣어야 될거 아니야. 전반 대 일단 필수 아니야. 강화한 거 넣어도 되나? 반칙아니냐고요? 그건 심판이 얘기하지. 제한 없습니다. 심판이 오케이 했다고. 뭐야, 천적 왜 두 장이야? 판도라 미쳤나? 이제 뭐 넣어야 되지? 불격 백강. 계산된 도박 넣고 붕대 넣으면 되겠다. 고개. 계산된 도박이 뭐지? 무슨 갬블이지? 어쩌고 갬블. 컬큘레이티드. 뽁뽁성을 실패했습니다. 렐릭. 붕대. 무슨 밴드지? 3장? 2판? 도박집? 다방? 담뱃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덱 꼬라지를 보면? 정령의 똥이요. 안전빵으로 저거 들고 갈까? 캘리퍼스? 그러면은 저거까지 먹고 가자. 3장. 괜찮은 전략은 파밍에서 먹어야겠네. 그러면 이제 개화의 표식. 회복할 수 없습니다. 깰 수 있겠지? 강화고 블리트 잡고. 아,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되네. 이벤트로 피 깎이는 거 조심해야 되네. 피 깎이는 이벤트 있으면 일단 무조건 걸러야 되는구나.
생각보다 빡센데. 아니 전투는 일단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벤트에서 맞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벤트를 잘 도망쳐야겠는데? 아이 들어오지 않네. 고개. 아, 쫄린다. 이벤트 뜰 때마다. 충분히 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네요. 아 이런... 아... 개 어이없이 맞네. 17뎀이나 맞는다고? 미쳤는 것 같다. 아, 저거 맞은 거 너무 큰데. 염주 아예 안 넣는 게 더 낫겠네. 환영살인마 정도 들고 있어야 되나? 깜빡 잠들었네요. 미션 고생하셨습니다. 아, 틀량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뚜두둔둔. 병 속의 요정. 요정은 자유예요. 체력이 오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체력이 안 올라요. 아, 이게 뭐야? 와, 손목검. 되게 넣을 카드 없는데 왕관이나 할까? 어차피 이대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물음표 가면 안 돼. 물음표 하나도 없는 데로 갈 거야. 괜찮은 전략 먹을 필요는 있는데 대신 저거 있어가지고 캘리퍼스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한 턴 말리면 다음 턴 뽑는다니까. 심장 빼고는 다 첫 턴에 잡겠지만. 아, 평소 버릴 대로 물음표 가고 싶다. 물음표 참기 레벨 99. 스네코나 선택받은 자 이런 애들 첫 턴에 못 잡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1박에서 그램저스한테 맞았다는 사실이 되게 불편하네. 전등 너무 좋고. 환영살인마는 저 달팽이 이런거 생각해서 남겨놓죠. 무력화도 필요 없지 않나? 아, 달팽이 생각해서 무력화까지 남겨놔야 되나? 아, 짐승. 아, 짐승이. 텅스텐 필요한가? 아니 딸기 필요 없는데. 딸기 피 안 차는데. 텅스텐 들었어야 했을까? 아 암만 봐도 필요 없는데. 형상 텅스텐. 내 주판을 보고 만드는데 저거는 실수네요. 딸기가 이벤트 데미지를 늘리네. 일반 유물 최고 존엄 딸기가 멸시 받는 미션이라니. 다음 턴에 환살 받고
죽이고 싶은데 번 넘기면 말릴 것 같아서 터넬 못 넘기겠어요. 와, 120딜. 와, 괜찮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룸피 나왔네. 초럭키다 쟤. 얘가는 룸피지. 성낙겁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발 물음표 없는 길. 2 없네. 물음표 두 개나 봐야 되네. 최소 두 개. 무섭다. 두렵다. 강제로 체력 깎는 그런 건 없잖아. 페랑은 뭐 최대 체력 깎으면 페널티 없는 거니까. 어디 왜 역배에 들어가지? 무섭게. 가능성을 봐야 한단다. 위식의 개와 이벤트 떠서 999 원 먹자. 응? 아, 앞에 물음표 있는데 너무 무섭다. 두렵다. 어떤 꼴배기 싫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까까털. 아! 휴. 상점에서 뭐지 우지? 전문성 지우는 게 제일 낫겠지. 룬피 전문성이란 이 세상에 망측하구만.
프락은 잔상으로 회피 가능. 잔상 닉갑하네. 어딜 노리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뭉팅 할 필요 없잖아.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캘리퍼 쏴서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개가 떠고. 빼주시게 어떻음? 노잼. 노잼시계. 네. 잔상시로. 얘 때문에 공포 포션 들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필요가 없네요. 왜 들고 왔지? 아니 뭔 이 클릭, 이 클릭만 하니까 이기는. 슥슥. 그램제어스 17들. 그램제어스가 17들이나 때린 그 덱. 보험. 생존자가 제일 필요 없지 않나? 근데 생존자가 있어야 두 장, 세 장, 네 장 홀스 드로우가 생존자 담당이니까. 환살 지울까? 뭐 두 배일 필요 없잖아. 그냥 두 번 쓰면 되잖아. 허허 허허. 고개 한 장 했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룬피라 괜찮긴 한데 첫 턴에 1, 2, 3, 4, 5
아니네. 1, 2, 3, 4, 5, 6, 7. 서턴에 100% 돈다. 룬 피라미드도 있고. 무난하게 깨지 않을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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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와우. 와우. 아, 이게 대기지. 380, 418, 0코스트 40방어 카드 쓰냐? 0코스트 40방어 12드로우. 잔창 빼면 39방어네. 공화 들고 돌리자. 공화 정도는 들고 돌려줘야 순환되기다. 개발 표식이 없었다면 171 세력이었겠군. 수학적. 금이침 첨탑의 최강자가 누군지 아는가? 바로 그램저스이다. 완벽조차 넘어서 금이침. 생각보다 위험했다. 초반에